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I am, 뭐, she is, you are, I am, she is, you are 같은 표현들을 많이 만나 봤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러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얘들을 보고 바로 비동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의 제목은 바로 뭐다? 바로 짜잔. 짜잔이 아니네요. 선생님 실수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될 것은 비동사에 대한 수업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 동사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am, I am, she is, you are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나왔던 여기에 am, 아이고 잘못했네요. I am, is, are 보고 be 동사라고 하고요. 수업 시간에 be 동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을 무슨 동사라고 한다? 바로 be 동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be였기 때문입니다. be였기 때문인데 자, 함께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be 동사가 am, is, are로 변하기 때문에 얘들을 보고 be 동사라고 해요. 오케이. 동사라는 것은 선생님이 하다시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하다시를 보고 원래 동사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에서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동사란 말을 잘안 쓰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가끔씩 뭐 동사 이런 말 하면 선생님이 하다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am, is, are를 보고 be 동사라고 하고 얘들이 원래 be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be 동사의 뜻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be 동사의 뜻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선생님 많이 얘기했었죠? 어떤 뜻도 있고 자, 대답들 하세요. 선생님 나중에 다 압니다. 직접 들을 순 없지만 나중에 학원에서 만나게 됐을 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는 친구와 잘 못하는 친구 그러니까 대답을 하세요. be 동사의 뜻두 가지 합니다. be 동사의 뜻은 이다라는 뜻이 있다 했죠. 이다. 또는 이다란 뜻에서 조금 바뀌어서 뭐 뭐뭐가 되다란 뜻도 되는 거 같은 뜻이에요. 원래 뭐뭐 이다란 뜻하고 뭐뭐가 되다란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다라고 얘기할게요. 같은 뜻이니까. 비동사의 첫 번째 뜻은 뭐뭐뭐이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무슨 뜻도 있다? 무슨 뜻이 있다? 있다란 뜻이 있다 했죠. 있다란 뜻은 같이 쓰면 어울리는 말이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죠.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으로써 해석이 된다. 뭐 해석이란 말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우리말로 바꾸는 걸 보고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지금 했던 거두 가지 정리하면 비동사의 뜻은 이다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니까 am, is, are가 전부 다 얘들이 이다,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오케이. 근데 하나의 문장 속에 두 가지 뜻으로 한꺼번에 쓰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다란 뜻으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다란 뜻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 언제 이다가 되고 언제 있다가 되는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다란 뜻일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다란 뜻일 때는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와서 어떤 시가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 좀 이따 이제 영어로도 설명할 건데 행복한이란 뜻을 가진 말 앞에 비동사가 뭐 비동사는 뭐 am의 형태로 올 때도 있고 is가 올 때도 있고 are가 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전부 다 어차피 비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동사 뒤에 행복한이란 말이 오면 무슨 뜻이 된다고 했었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뜻이 된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된다 했죠.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서 무슨 뜻이 되면서 어떻다라는 뜻의 자 어떻다가 되면 무슨 시가 된 겁니까? 무슨 시? 하다시가 된 거죠. 오케이.
이게 이다란 뜻일 때는 저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서 어떻다란 뜻이 되거나 두 번째 경우입니다. 비동사 뒤에 이름시. 이름시는 뭘 보고 이름시라고 그랬어요?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고 했죠. 비동사 뒤에 뭐 철수 이런 말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이런 말이 왔을 때 요거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철수이다. 뭐 철수다 이래 되겠죠. 철수다. 이런 뜻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동사 뒤에 선생님 이런 말이 온다. 그럼 요렇게 합쳐져서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름씨가 왔을 때, 무슨 뜻이 된다? 방금 설명했죠? 어떤 것이다. 학생이 학생이다. 선생님이 선생님이다. 책상이 책상이다. 라는 똑같네요. 그쵸?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어떻다라는 하다시.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와서 어떤 것이다라는 하다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비동사는 이다란 뜻일 때는 어떤 시를 하다시, 이름 시를 어떤 것을 어떤 것이다. 뭐 하다시 계속 만들어주네요. 비동사가 열심히 하다시가 아닌 것을 하다시로 만들어주는 거 봐요. 행복한이란 말을 행복하다. 그 다음에 뭐 책상이란 말을 책상이다. 공책이란 말을 공책이다. 이런 뜻으로 비동사가 사용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비동사가 무슨 뜻도 있다 했습니까? 있다란 뜻도 있다 했죠. 자,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떨 때냐? 비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옵니다. 비죠. 뭐 비동사 뒤에 예를 들어서 일단 비동사 뒤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그때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그때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말의 예는 뭐 어디에 여기에 어디에 그 책상 위에 이런 말들이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그방 안에 이런 말이 있다. 좀 이따 영어로도 설명할 건데 그방 안에라는 말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와 있으면 그방 안에 이다가 아니고 그방 안에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어떨 때 이다가 되고 어떨 때 있다가 되는지를 설명했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들으니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죠. 이제 예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이제 I에 대한 선생님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I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죠? I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란 뜻이죠? 그럼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바로 뭐다? I am 이런 말이죠. I am 이렇게 하죠. 많이 들어봤죠? I am 이런 말들. 그래서 I am happy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혹시 happy라는 뜻을 모르면 선생님이 여기 써놨어요. happy의 뜻은 행복한이란 뜻이래요. 행복한. 그럼 행복한이란 뜻이면 해피는 무슨 시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행복한 사람들, 뭐 행복한 영화, 뭐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영화? 행복한 영화. 그러니까 해피는 행복한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란 말이죠. 그렇죠? 해피는 어떤 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피가 행복한이라는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가 있죠? I니까 비동사 중에서 M이 왔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했어요? 어떻다가 된다 했죠. 어떻다. 그러면 I am happy의 뜻은 뭐가 되겠다? 여기 대답해 보세요. I am happy의 뜻은 뭐다? 나는 행복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떠니 요렇게 합쳐지니까 어떻다가 되는 거죠. 하다 어떤 시가 해피라는 어떤 시가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Are you happy? 행복하니? 그랬더니 Yes, I am happy.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는 이다란 뜻으로 쓰였다. 있다란 뜻으로 쓰였다. 이다란 뜻으로 쓰였죠. 왜냐하면 뒤에 어떤 씨가 와서 합쳐져서 어떻다, 행복하다가 됐으니까. 여기는 행복한 이다 이름 어색하니까 얘는 우리말스럽게 하려니까 행복한 이다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I am a student가 보이네. 그렇죠? I am a student. 그러면 스튜던트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되겠죠. 스튜던트의 뜻이 뭐다? 학생이란 뜻이네. 학생. 영어에서는 이렇게 셀수 있는데 하나면 어라는 말을 붙여 쓰죠. 이게 어의 뜻이 하나, 한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스튜던트의 뜻은 한 명의 학생이란 뜻인데 스튜던트는 이번에는 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이름시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어떤 것이라고도 얘기했죠. 어떤 것, 어떤 것, 학생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번에는 am이라는 비동사, 여기 am이라는 비동사 뒤에 a student라는 무슨 시가 왔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것이 와 있죠. 그러면 I am a student의 뜻은 뭐겠어요? I am a student의 뜻은 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어떤 것이다. I am a student의 뜻은 나는 어떤 것이다. 나는 어떤 것이다. 이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영어스럽게 하면 어떤 것이다. 나는 학생이다.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얘들 보고 뭐라고 하는데,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라고 하는데,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 어떤 것이라는 이름 시가 오면 어떤 것. 이다. 학생이 학생이다. 행복하니 행복하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두 녀석에 I am happy하고 I am a student에 들어있는 이 am이라는 비동사의 뜻, 공통점은 둘다 무슨 뜻으로 쓰였다? 이다란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I am in the room 이란 말이 있네요. I am in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I am in the room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아이고 자꾸 밑에 게 나오네. 자, 그래서 I am in the room이란 말이 있죠. 그쵸? 자, in the room이란 말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했어요. In the room은 뜻이 그방 안에란 뜻인데 여기에 room이 방이죠. 방. 더는 뭐 그란 뜻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그 방. 이 방, 저방 말고 그 방. 이 뜻이고, in의 뜻은, in은,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속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room이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예요. in the room이 그방 안에, 라는 뜻인데, 이게 in the room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죠.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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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연필 어디, 내 양말 못 봤니? 어디서 봤다? 그방 안에서 봤는데, 방 안에서 봤는데, 어디서? 방 안에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I am in the room은 무슨 뜻이냐? 자, in the room의 뜻이 선생님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in the room의 뜻이 그방 안에란 뜻이야. 그러면 I am, 자, 여기 똑같은 게 있다. 여기까지 똑같은 게쭉 있죠. 근데 얘는 어떤 씨가 왔기 때문에 합쳐져서 어떻다가 됐죠. 행복하다가 됐고, 얘는 어떤 것이 와서 학생이라는 것이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학생이다가 됐는데, 이번에는 방 안에 나는 그방 안에 이다겠어. 나는 그방 안에 있다겠어. 둘 중에 나는 그방 안에 이다. 나는 그방 안에 있다. 둘 중에 당연히 어느 말이 어울려요?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I am in the room 이때 이 뜻은 뭐다? 누가 뭐 한다? I가 am 한다. 내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있다. 그 똑같은 am이었는데 이때는 in the room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방 안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비동사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니까 어디에 이다예요 어디에 있다예요 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개는 이다란 뜻인데 얘는 어디에 라는 질문이 왔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중에서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그 중에 I랑 같이 쓰는 am이 요런 규칙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is하고 are도 똑같아요. 다만 같이 쓰는 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줄여 쓰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건데, I am을 줄여서 어떻게 쓰기도 합니까? I am 줄이면 뭐가 된다? I'm이 되기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나왔던 I am happy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I'm happy. 이렇게 한단 말이죠. I'm happy. 그쵸? 그럼 I am a student. I'm a student. I am in the room 줄이면 I'm in the roo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you에 대한 얘기입니다. you. 자, you는 일단 뜻이 뭐다? 뜻이 you의 뜻 아시는 분들 대답해 줘야죠. 그쵸? you의 뜻은 너는 네가 이런 뜻이죠. 너는 네가. 너는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비슷해요. 비슷해. 무슨 뜻도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you는 한명 있을 I는 몇 명이에요? I는 항상 한 명이죠. 나니까. 내가 뭐 여러 명입니까? I는 항상 한 명이죠. 근데 you는 한 명일 때도 있고 여러 명일 때도 있어요. 여러 명일 때도. 요건 그냥 알아두시고요. 지금 설명해서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you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 하여튼 내 말을 I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보고 you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 1인칭이니 뭐 2인칭이니 좀 이따가 뭐 3인칭이니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4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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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칭, 6인칭 이런 건 없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말은 선생님 되도록이면 안 쓰는데 설명은 해드릴게요. 뭐 1인칭이란 말을 들으면 아,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1인칭이라고 하는구나. 말하는 사람. 또는 뭐글 쓰는 사람 이런 걸 1인칭이라고 그러고 2인칭은 그 말을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또는 뭐 글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를 어떤 뭔가의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이 I고 그 의사 표현을 듣고 있는 사람이 2인칭 you가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건또 자세한 건 선생님이 만나서 설명하는 게더 낫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써 you는 너희들은 너희들이란 뜻으로써 자,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대답해 주세요. you랑 같이 쓰는 건 바로 뭐다? 아이고야, 잘못 눌렀네. 아직 선생님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you랑 같이 쓰는 건 바로 뭐다? are다, you are 이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you의 특이한 점을 설명해놨어요. you는 한 명, 너일 때도 you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일 때도 you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합니다. 자, you are pretty라는 문장이네요. you are pretty. 자, pretty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 써 있어요. pretty의 뜻이 예쁜이래요. 예쁜. 그럼 pretty의 뜻이 예쁜이니까 무슨 씨입니까? 예쁜 강아지. 어떤 강아지? 예쁜 강아지. 자, 그렇죠? 무슨 시다? 바로 어떤 시죠? 예쁜은 어떤 시? 자, are 무슨 동사라고? 비동사라고.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왔어? 어떤 시 왔어? 그럼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비동사와 어떤 시가 합쳐져서 어떻다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뀐다. 그럼 you are pretty의 뜻을 여러분들 알겠어요? you are pretty의 뜻이 뭐겠습니까? 자, 대답들 해보세요. 그렇죠? 너는 예쁘다. 예쁜이란 말이 얘랑 합쳐지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예쁘다가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비동사 뜻몇 가지가 있다. 대답해 주세요. 몇 가지가 있다.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다. 이 뜻으로 쓰였단 말이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You are pretty는 너는 어떻다? 예쁘다. 예쁜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예쁜이다인데 뭐 한국 사람들 중에서 너는 예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쁘다 이러죠. 예,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가 되는 문장이었네요. You are pretty. 그다음 계속해서 You are a teacher가 있네. You are a teacher. 그렇죠. teacher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뒤에 선생님이 설명해 놨어요. teacher가 선생님이란 뜻이라 했죠. 자, 어는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teacher가 선생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셀수 있죠. 선생님 한 명, 두명할수 있죠. 근데 한 명일 때는 영어에서 우리말과 다르게 이
한 명이라는 뜻의 단어를 써주는 거고, 그게 영어의 어예요. 그렇죠? 어를 쓸 때도 있고, 언을 쓸 때도 있죠.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는지는 또 다음 기회에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a teacher 하면 선생님 한 분,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teacher가 무슨 씨인지 묻고 있는데요. 자, teacher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주는 사람한테 붙인 뭐예요? 그 사람한테 붙인 이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야, 숙제해. 숙제 왜안 했어?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름 붙였다? 선생님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a teacher는 무슨 씨다? 그렇죠? 바로 이름 씨죠. 이름 씨. 뭐 아까 전에 뭐 것이라고 됐어요. 어떤 것, 뭐 책상, 뭐 바람, 뭐 학생. 소년, 소녀, 엄마. 눈에 안 보이는 것한테도 이름 붙일 수 있죠? 뭐, 공기.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아유, 좀 없어져라, 그쵸?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한테 이름을 붙였죠. 이름. 그쵸? 우리가, 지구에서 없으면 사람은 물론이고, 뭐, 아무것도 살수 없는 것, 에게 이름 붙였죠. 뭐라고? 공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름은 있죠. 또 이런 것한테도 이름이 있죠. 뭐 사랑 이런 거. 그렇죠? 이것도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뭐 슬픔 이런 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름은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이름씨. 오케이, 뭐 이런 거 슬픔이나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 둘셋넷셀수 없겠지만 책상이나 또는 뭐 학생 뭐 바람은 셀 수가 없죠. 뭐 책상은 책상 하나, 책상 둘, 학생 한 명, 학생 두명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셀수 있는 이름씨고 셀수 없는 이름씨가 있고 어쨌든 아까 전에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했어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티처는 당신은 무엇? 선생님? 자, 여기에 이름씨 어떤 것 왔죠? 그러면 이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중에서 비동사의 뜻두 가지 뭐가 있다? 비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유라는 말 뒤에 선생님이 왔으니까 선생님 있다예요? 선생님 이다예요? 뭐 당연한 질문 했나요? 그래서 You are a teacher가 무슨 뜻이다? 너는 선생님이다. 아이 참, 아이. 선생님 잘못 썼네요. 오케이. 저 티처라고 해놓고 학생이라고 해놨네. 오케이. 고쳐 쓸게요. 선생님 됐다. 오케이. You are a teacher는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e 동사 뒤에 어떤 것, 다시 말해 이름씨가 오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됐다? 이다라는 뜻이 됐죠. 것 대신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것 지우고 선생님 쓰면 되겠죠. 당신은 유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공통점이 있죠. 둘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란 뜻 중에서 둘다 예쁘다 선생님이다 이다란 뜻으로 사용됐죠. 뭐 얘는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자, you are teachers가 있네요. You are teachers. 아까 전에 you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teacher가 똑같이 있는데 뭐가 좀 달라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단 요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요게 차이가 나죠. 아까 전에 어는 설명드렸는데, 셀수 있는데 몇 명이나 몇 개일 때, 한 명일 때 쓴다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죠. 이름씨인데, 무엇인데,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란 말 끝에 S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으로 살짝 바뀐 거다? teachers의 뜻이 무슨 뜻으로 살짝 바뀐 거다? 아는 사람들도 있죠. 선생님들이란 뜻이 된 거죠. 이건 뭐좀 어려운 말로. 들입니다. 들. 잘안 보이지만. 보이죠? 자, 이걸 보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중에 좀 어려운 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복수형이다. 복수형.
선생님 학교 다닐 때뭐 영어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건 복수형이야 이러면 어뭐 복수한다는 얘기인가 복수할 테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유치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자 복수형이란 말은 여럿이란 뜻이에요. 여럿. 자 아까 전에 유가 무슨 뜻도 있지만 한 명일 때도 유지만 여러 명일 때도 유라고 했죠? 그러면 you are teachers의 뜻은 뭐겠다 이번에는 you가 그러면 너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eachers가 여럿이니까 you are teachers의 뜻은 너희들은 아이고 또 이래 구해서 선생님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잘못했네요. 오케이. 너희들은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반말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은 원래 당신은 원래 높은 말이에요. 선생님들 뭐 그냥 그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얘기한다 싶시다. 그쵸? 어떤 할아버지가, 야, 너희들 선생님들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얘랑 얘랑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무슨 시다? 이름시. 다른 표현을 하면 뭐, 어떤 것이죠? 어떤 것 앞에 비동사가 오니까 전부 다 이다. 전부 다 여기에 이다란 뜻을 쓰인 거죠. 예쁘다.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You are in the kitchen. 이런 문장이네. You are in the kitchen. 자, in the kitchen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 친구들한테 위에서 선생님 써놨어요. In the kitchen은 부엌에란 뜻이네요. 부엌에. 그러면 in the kitchen, 부엌에란 말인데요.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In the kitchen, 부엌에라는 말은 어떻게 물었을 때 부엌에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바로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In the kitchen은 어디에? 부엌에. 아까 in 설명드렸죠. in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여기 조금에서 안 보이나? in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었죠. 어디 어디 속에 부엌에 라는 뜻이죠. In the kitchen은 그 부엌 안에 그 부엌 안에 라는 뜻이죠. 어디 부엌에. 자 그러면 you are in the kitchen은 뭐 이렇게 끊어 읽게 할수 있을 것 같아. You are in the kitchen. 자 in the kitchen의 뜻을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서 in the kitchen이 무슨 뜻이다? in the kitchen이 그 부엌 안에 그 부엌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re라고 하는 비동사의 뜻은 비동사의 뜻몇 가지가 있는데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는데 너는 부엌에 이다야 부엌에 있다야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you are in the kitchen의 뜻에서 you are의 뜻은 너는 있다 부엌에. 뭐 한국 사람은 너는 있다 부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너는 부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쨌든 같은 얘기죠. 오케이, 이걸 뭐 끊어읽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끊어읽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비동사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이다, 있다를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진 세 가지 녀석 am, is, are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ou are도 줄여서 쓸수 있죠? 그렇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대답해 주세요. you are는 줄여서 you are로 사용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뭐 너는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이거 저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예쁘다. You are pretty 줄여서 you're pretty. 당신은 선생님이시군요. 라는 말을 you are a teacher였는데 you're a teacher. 그 다음에 당신들은 선생님들이시군요. 라는 말을 you are teachers를 줄여서 you're a teachers. 그 다음에 너는 부엌에 있다라는 말 you are in the kitchen 줄여서 you're in the kitchen 라고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ou 이외에 are하고 같이 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너라는 말이었죠. 너희들. You도 are랑 쓰지만 또 are랑 쓰고 있는 게 같이 가능한 게 바로 we하고 they라는 말이 있어요. we하고 they. we, they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죠.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you are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we are, they are 이렇게도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we에 대한 얘기. 자, we의 뜻. we라는 단어의 뜻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we의 뜻을 아는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we는 무슨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뜻이죠. 우리는 우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영어로 조금만 설명하면 I를 포함한 여러 명뭐 이런 걸 보고 좀 나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을 보고 우리 이러죠.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의 학교를 내 학교라 그럽니까? 우리 학교라 그럽니까? 우리 학교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마이 스쿨 이렇게 하지만 뭐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을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we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day입니다. 자, day의 뜻 아는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day는 무슨 뜻이다? day는 그들은 또는 뭐 그것들은 뭐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day라고 하고요. 어떤 물건이 여러 개라도 day라고 합니다. 어쨌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아닌 어떤 아까 전에 뭐 3인칭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3인칭 여럿 뭐 3인칭 복수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은 I라 했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여럿 있으면 day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데이는 그것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 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무슨 설명한 거냐? You are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we are, they are 이것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we are tired가 있어요. tired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tired의 뜻은 피곤한 이란 뜻이고. 그러면 tired는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tired 어떤 시죠? 그러면 we are tired는 무슨 뜻이겠다? 오케이, are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있으니까 어떤 시 있으니까 합쳐서 어떻다라는 하다시 됐죠? 그러니까 we are tired의 뜻은 우리는 피곤하다. 요즘 피곤하죠, 여러분들. 신났나요? we are tired, 피곤하죠. 뭐 집에 있는 것도 뭐 잠시는 좋지만 계속 있으면 힘들죠. we are tired, 우리는 피곤하다.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떤 피곤한 왔으니까 합쳐져서 피곤하다라는 무슨 시 덩어리 됐다 하다시의 덩어리가 됐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e are doctors가 있네요. we are doctors. doctors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doctor가 의사인데 의사라는 단어인데 이 뒤에 S가 붙이니까 의사들, 여럿을 표현하는 게 됐죠. 무엇 의사, 무엇들 의사들. 자, 의사라는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 무엇이라고? 의사라고.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라 했어요? 이름 씨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름 씨를 다른 말로 선생님이 것이라 했습니다. 것. S가 붙어 있으니까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비동사 뒤에 어떤 것들이 왔죠? 그러면 이름씨가 왔죠? 그러면 비동사의 뜻은 의사들 있다예요. 의사들 이다예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다, 의사들이다라는 뜻이니까 We are doctors의 뜻은 뭐겠다? 우리는 의사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얘 뜻이 둘다 이다란 뜻이다. 차이점은 얘는 어떤 시가 어떻다 된 거고, 얘는 이름 시가 무엇이 무엇이다가 된 거죠. 의사들이 의사들이다. 얘도 이다란 뜻이죠. 똑같이. 위가 우리란 뜻이란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we are in the living room 이란 말이 보이네요. we are in the living room. 자, in the living room 이란 말이 뭔지 모른다면 여기에 써놨어요. In the living room은 거실에라는 뜻의 말인데요. 거실에란 뜻의 말인데요. 자, in the living room, 거실에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실이에요? 어디에? 거실에. 맞죠? 어디에? In the living room은 어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의 덩어리죠. 그렇죠? 그러면 we are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의 뜻이 뭐라고요? 거실에죠? 그러면 여기에 거실에가 있고요. In the living room 거실에가 있고요. We 우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거실에 이다예요. 거실에 있다예요. 너무 당연한 거 계속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있다. 어디에? 거실에. 그래서 We are in the living room의 뜻은 우리가 있다. 어디에? 거실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실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거실에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비동사는 이 녀석은 위에 있는 두 녀석들과는 다르죠.
위에 있는 녀석들은 무슨 뜻이었는데, 이다란 뜻이었는데, 피곤하니 피곤하다. 의사들이 의사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거실에 이다가 아니고, 거실에 있다. 이 말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의 뜻은 있다가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살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예상한 사람도 있나요? 그렇죠. They가 나왔네요. They are angry가 보이네요. They are angry. 그렇죠. Angry의 뜻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써놨어요. Angry의 뜻은 화난이에요. 그렇죠? 화난 엄마. 여러분들 자주 만나보나요? 자주 만나지 마세요. 화난 엄마는. 오케이. 어떤 엄마? 화난 엄마. 그래서 Angry는 무슨 시다? 어떤 시죠? Angry Bird라는 게임 있었죠? Angry Bird? 어떤 새? 화난 새란 말이죠. 걔막 보면 표정이 어때요? 막 행복해 보이던가요? Angry Bird? 요즘은 Angry Bird 하는 친구들 잘 없나? 옛날 사람인가? Angry Bird 얘기하면? 자, 어쨌든, Angry는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러면, they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they의 뜻이 그들, 그것들이라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할게요. 그들이, Angry의 뜻이 어떤 화난.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을 가진, 무슨 뜻을 가진, 어떻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 하다 시. 그쵸? 그러니까 they are angry의 뜻은 뭐겠다? 그들은 어떻다? 화났다. 화났다! They ar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They are nurses.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They are nurses죠. 자, nurse의 뜻을 모른지 모를까봐 선생님 써놨어요. 간호사래요. 요즘 저 doctors하고 그쵸? doctors하고 nurses하고 고생들 많으시죠? 힘들 거예요 아마 그쵸?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널스는 간호사란 뜻이에요. 그러면 간호사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의 직업은 간호사예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저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했어요? 기억들 나시죠? 이제 슬슬 대답 이제 다 알겠다 그쵸? 무슨 시다? 이름시라고 그랬죠. 이름시. 다른 말로 겉이라고 해도 겉. 그러면 they are nurses. they는 그들이고요. 그들은이고 nurses가 간호사들이야. 그러면 비동사의 뜻은 이다란 뜻하고 그다음에 있다라는 두 가지 뜻 중에 그들은 간호사들 있다예요. 그들은 간호사들 이다예요. 당연히 어떤 뜻이 어울린다? 그들은 간호사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 둘다 무슨 뜻이다? 이다란 뜻이죠. 차이점은 얘는 어떤 시를 어떻다라는 하다시라는 하다시로 만들어준 거고, 얘는 어떤 것을 것이다. 이름씨를 하다시로 만들어준 거죠. 어쨌든 하다시가 된건 똑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They are in the market. They are in the market. 이런 말이 있네요. 자, in the market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써놨어요, 선생님이. In the market은 어디에? 그 시장에. In the marke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대답해주세요, 큰 소리로. In the market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in the market의 뜻이 그 시장에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 시장에 이다예요? 그 시장에 있다예요? 선생님 계속해서 당연한 거 물어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시장에 있다 하면 되겠죠. They are in the market. 그래서 자, 얘는 어떠니, 어떻다, 어떤 것이, 것이다. 됐지만, 얘는 어디니까, 어디에, 이다다, 이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얘는 있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란 뜻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줄임말에 대한 얘기예요. 자, we are는 어떻게 줄여 쓸수 있을 것 같아요? we are는 where. 그쵸? 그 다음에 they are는
미리 생각해 보세요.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they are는 there로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전에 we are tired 줄여서 we are tired. 우리 피곤해. We are doctors. 우리 의사들인데. We are in the living room. 우리들은 거실에 이다. 이상했죠? 우리는 거실에 있다죠, 얘는. They are angry. 걔들 화났다. 어떻다? 화났다. They are nurses. 그들은 간호사들이다. 어떤 것이다? 간호사들이다. They are in the market. 그들이 있다. 얘는 있다죠. 왜냐하면 어디에 가 왔으니까. 어디에? In the market. 그 시장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남자 한 명. 예를 들어서 뭐 아빠. 우리 아빠.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그 아저씨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뭐그 아저씨 뭐 우리 아빠 이런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He라고 하죠. He. 그 다음 나올 거 뭔지 예상했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어떤 여자 한 명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뭐 우리 엄마, 할머니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She라고 하죠. She. 그 다음 뭐 나올지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일 때 또는 한 명일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It, 그것이라고 하죠. 자, he의 뜻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남자가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해야죠. 그가 또는 그는 이런 뜻이죠. 그가 그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he는 알고 계시다시피 그녀는 그녀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it은 그것은 그 다음에 그것이 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지금 C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뭐 this 하고 that 하고 it 하고 계속 헷갈리던데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그랬고요. that은 멀리 있는 거 하나기 때문에 저것. it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것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구분하시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 영어로는 I라고 하죠. I, 나는이라고 그러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어려운 말로 2인칭이라 합니다. 말을 듣고 있는 사람, you도 아니고, 그러니까 I도 아니고, you도 아닌데, 몇 명이다? 한명 또는 한 개일 때. 뭐, 이거 좀 어려운 말로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런 게 있다. 4인칭, 4인, 4, 뭐야, 4, 4인칭, 5인칭, 6인칭 이런 건 없습니다. 3인칭까지예요. 어쨌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아닌, 그런 것을 보고 3인칭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he, she, it 3인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뭐좀 어려운 말로 한 개는 단수라 그래요. 아까 뭐 복수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복수가 여러 개라면 단수는 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he, she, i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명일 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눈치챈 친구도 있죠. 그렇죠?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바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하려고 한다? is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저 앞에서 많이 충분하게 이제 설명했으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뜻이 이다란 뜻이나 있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읽어보았나요? He is a police officer 라는 문장이죠. Police officer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놨어요. Police officer는 무슨 뜻이다? 경찰관이란 뜻이래요. 경찰관. 오케이. 자, 이거 무슨 시예요?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경찰관. 누구? 경찰관.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그렇죠. 이름 시. 다른 말로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he is a police officer의 뜻은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는 경찰관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것이 왔죠. 것.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왔고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다? 것이다. 그래서 is의 뜻이 가려서 안 보이네. is의 뜻이 여기 있는 is의 뜻이 이다. 경찰관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어는 어떨 때 쓴다 했어요? 이름씨가 셀수 있는데 없는데? 셀수 있는데 자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경찰관도 몇 명이라 해야 돼요? 한 명이라 해야 되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이름씨가 한 명일 때 쓰는 어 하나란 뜻이라 했죠. 그는 한 명의 경찰관이다. 그는 경찰관이다. 다음 녀석 she's there 읽었네요. she's there she's there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there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놨어요. there는 무슨 뜻이다? 거기에 라는 뜻이래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거기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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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자, 이 말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어디 거기 어디 거기 어디 거기. 그렇죠? 그러면 she is there의 뜻이 무슨 뜻일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었나요? She is there의 뜻은 무슨 뜻이다? 그녀는 there에 거기에 있다. 그렇죠? 이번에 is의 뜻은 이다가 아니고 있다란 뜻이죠. 있다. 왜냐하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거기. 그러면 거기에 이다겠어요? 거기에 있다겠어요? 있다란 뜻이죠. 그녀는 거기에 있다. Where is she? 그녀 어디 있어? She is there. 그녀 거기 있어. 다음 문장. It is my book. 이 뭐죠? It is my book. It is my book. 그래서 my book이 나의 책이래요. 나의 책. 나의 책이라는 말. 나의 책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 나의 책.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이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고? 그렇죠? 이름씨. 다른 말로 어떤 것. 그러면 it is my book의 뜻이 뭐겠어요? it is my book의 뜻은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my book 나의 책이다. 그렇죠? 이번에 is의 뜻은 있다가 아니고 이다죠. 여기 어떤 이름씨 다른 말로 것이라 했죠. 어떤 것이 왔으니까 어떤 것이다. 그것은 내 책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 He is surprised. 오케이, okay. surprised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 있죠? surprised의 뜻이 논란이래요, 논란. 어떤 토끼? 논란 토끼. 어떤 사람들? 논란 사람들. surprised.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그렇죠? 이제는 알겠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자, 어떤 시 앞에 뭐 있다? 비동사 있다. 그럼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가 된다? 무슨 뜻? 어떻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됐죠. 그러면 he is surprised의 뜻은 뭐겠어요? 그는 어떻다? 놀랐다. 오케이. 그다음에 he is here 하고 있네. he is here. he is here. he is here. 자, here의 뜻이 무슨 뜻이다? 여기에. 여기에라는 말은 어떤 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여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he is here의 뜻은 그는 여기에 있다겠어요. 있다겠어요? 여기에 있다죠 당연히. he is here.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he is here. 그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be 동사의 뜻은 있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it is on the desk. it is on the desk. 자, on the desk의 뜻은 on은 in이랑 좀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on의 뜻은 뭐뭐 위에 붙어 있는 있을 때딱 붙어 있을 때 뭐뭐 위에 붙어 있는 이런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 위에 데스크가 책상이니까 on the desk의 뜻은 그 책상 위에란 뜻이고 그 책상 위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어디 책상 위에.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러면 it is on the desk의 뜻은 그것은 on the desk 그 책상 위에 있다 있다란 뜻으로 사용된 거죠. 자, 그다음에 줄임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줄임말. 자, 그래서 he is는 뭐로 줄여 쓸수 있고
히즈로 줄여 쓰고요. 이거 점 빼먹으면 안 돼요. 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she is를 줄였으면 어떻게 된다? 다들 알고 계시죠? she is. 그 다음에 it is를 줄이면 뭐가 된다? it's가 된다. 자,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설명, 이다, 있다를, 있다란 뜻을 가진 am, is, are에 대한 설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